댕댕이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펫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내일부터 여의도 봄꽃 축제 시작. 오늘부터 교통 통제. 안녕하세요. 4월 4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의 봄이 좋냐 였습니다. 열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내일부터 여의도 봄꽃축제 시작. 오늘부터 교통통제 였습니다. 여의도 봄꽃축제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11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하루 전인 오늘부터 여의도 부근 교통통제를 시작했더라고요. 어, 그 정도로 봄꽃이 예쁘게 피고 또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긴데요. 네. 아직 만, 만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눈 깜짝할 사이에 벚꽃이 피잖아요. 다들 이번 주말에 벚꽃 나들이 계획을 세우셨을 리는 없고. 예. 그래도 뉴스 같은 거 챙겨 보시면서 아 벚꽃 축제 이런 거 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렸구나. 기자는 리포트를 이렇게 하는구나. 기상캐스터가 어, 벚꽃 배경으로 하는구나. 이런 거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세먼지도 제발 함께 와라 라고 하시는 분 있고, 황사 플러스 돌풍 와라 라고 하시는 분 있고, 우박 와라 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없던 알러지 생겨서 커플들 고생해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남자들을 위한 코너라서 게스트도 남자뿐인 남자들의 차트 베스트 10 하는 날입니다. 앞에 이미 이소 에디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한 시간 전에 와서 혼자서 플레인 김밥과 흰 우유를 먹으면서 저녁 식사를 했더라고요 혼자.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배성재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현대자동차, 노랑통닭, 한국토요타자동차, 반올림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치킨, 마세라티,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588 박소현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배철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방지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션트 프로.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대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디테일.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끗 차이라는 거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렉서스 UX 지금 이짜릿탐을 즐겨봐 렉서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 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벼룩 시장 하자 벼룩 시장 하자 구인구직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디제이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낫닝구닷컴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 원 패셔니스타라면 낫닝구닷컴.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성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laughs> 단 3.9초 동안 당신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장 강력한 럭셔리 압도적인 파워로 폭풍처럼 몰아치다. Be the storm Levante Trofeo Maserati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배텐, 베스트 10. 4월 1일 베텐 공식 홈페이지 메인 사진을 장식한 남자 이서우 에디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겁입니다. 네. 4월 1일 만우절에 어, 뭐 방송국들이 다뭐 이렇게 좀 신박한 거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베텐 어, 홈페이지 메인 사진 제 사진을 왁서구 기자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아, 냉큼 캡처해서 음. 제 SNS에 올렸습니다. 네, 우리끼리 소소한 재미로 준비한 건데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갔고. 아좀 도와주셔야죠. 음. 아 이러면서 내 사진이 이석우로 바뀌다니 음. 뭐 이런 지원을 해주셨어야죠 지원 사격을. 네. 그 정도 위트에 제가 그렇게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음. 아무튼 작가들이 너무 이상한 블록버스터급들을 막 준비하고 자극적인 걸 준비하려고 해서 제가 다 뭉개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소소하게. 게 아~ 왁서 에디터에게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laughs> 왜 이러세요 네. 마성의 한 초딩님이 우리와 올무, 오늘 삶은 감자네라고 하시는 <laughs> 거죠 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삶은 감자인데 껍질 벗긴 거 있죠 <laughs> 아니 아까 혼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플레인 김밥과 플레인 우유를 마시는 그 고독한 모습을 보면서 네. 얼굴이 너무 뽀얘가지고 아~ 이거 뭐지 이랬는데 딱 삶은 감자 찐 감자 그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 식사 조합은 좀 너무 씁쓸한 거 아니에요? 우유가 어릴 때키 크려고 우유를 밥 먹을 때마다 먹어서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져버렸어요. 아, 밥에 우유를 곁들이는 게. 아, 지금 플레인 감자 룩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듣자하니 집에서 정장 입고 그 포즈 잡고 사진 찍어서 작가에게 음. 보내줬다. 네, 합성을 저한, 종용했다는 까기가 있는데. 저한테는 절대 소소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블록버스터 같은 거였는데. 아. <laughs> 집에 있는 가구들을 다 밀어버리, 밀어버리고 음. 벽을 깨끗하게 마련한 다음에 음. 그래서 정장 입고. 구두 신고 그렇군요. 사진 찍었습니다. 채팅 차량에 우유는 키 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이제 저로 증명이 된 거죠. 우유를 먹어서 이 정도 큰 거다라고 또 얘기하신 분도 있고 이게 사실 낙농업계의 의견은 항상 분분합니다. 그렇죠. <laughs> 자 월요일 만우절뿐 아니라 화요일도 이서구 하나 둘셋 30초 전화 연결하셨는데 을 물론 전화도 소리 소문 없이 끊겼지만. 전화 받았을 때 집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예, 어. 뭐 회를 드시고 있었어요. 네, 이게 매거진 업계 분들이랑 음. 회를 먹고 있었는데 도다리철이잖아요. 네, 봄철에서 먹고 있었는데 뭔가 기법죠. 이게 음. 뭔가 SBS 메인 사진부터 네. 전화 연결까지 어 이제 나한테 많이 의존을 하나 보다. 뱉으니 음. 그래서 너무 음. 행복했어요. 그래요. 여, 이러면 정말 없어지면 안 되겠는데? 예. 라고 혼자 생각했죠. 많이 드셨네 그때. 이번 주 최다 등장 게스트 이석우입니다. 자 매주 이 시간은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월드컵, 가상 캐스팅, 문자 소개 등을 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하는 건데요. 원하는 토크 주제가 있으시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월드컵 주제가 뭡니까? 네 이번 주제는 내돈 주고 사기 제일 아까운 물건은 월드컵입니다. 치맥 사 먹는 돈 3만 원은 안 아까워도 5 0번짜리 비닐봉지 값은 아까운 법이니까요. 공짜로 얻기 쉬워서 누가 자꾸 나한테 줘서. 등등 내돈 주고 사기 아까운 물건 중에서도 제일 돈이 아깝다 싶은 단 하나를 전행해 보겠습니다. 음. 오늘도 월드컵을 앞두고 8개 후보가 미리 추려졌고요. A리그, B리그로 나눠서 1, 2위를 뽑고 4강 그리고 결승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바로 쏟아지고 있는 게샵 #1077에 보내는 유료 문자 50원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고. 아 어떻게 그런 말씀해? #10에 <laughs> 보내는 문자값만큼 아까운 것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laughs> 아, 그래도 보내 주세요. <laughs> 예. 자, 어떤 후보들이 8강에 들었는지 이 서구 에디터가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내돈 주... 주고 사기 제일 아까운 물건은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A조 후보 1, 편의점 비닐봉지. 후보 2, 수건. 후보 3, 면봉. 후보 4, 물티슈. 다 다음 비조입니다 후보 5, 나무젓가락. 후보 6, 생수. 후보 7, 달력. 후보 8, 볼펜. 네, 어, 왜 이렇게 버벅거려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몇 번이나 하고 있는데. 실수를 해? 하차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거. 배텐 들을 때볼때 때 깎이는 데이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스브스 첩자님이네요 또. 스브스 직원이면 이제 잡아낸다. 자, 어, 왁소에디터 집에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물건은 뭔가요? 뭐 쌓이는 쪽쪽 소모하긴 하는데 음. 이 중에서는 생수를 그래도 가장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은 돈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돈 주고 살때 아깝다는 뜻인가요? 뭐물뭐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음. 그리고 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섯 개들이 (12개) 들이 이런 식으로 사면은 굉장히 가격이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음. 규모의 경제가 정말 잘 통하는 재화여서 아 그런 거 있어요 생수도 가격에 따라서 또 은근히 네.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어서 이게 편의점에서 사면은 대략 천원쯤으로 느끼게 되지만 네. 한번 (12개) (6개) 이렇게 정말 무겁지만 음. 안간힘을 써서 들고 오면 한 (500원) 정도로 내려가요 아 그런 거 있어요 네. 하지만 안살 수는 없다 또 그죠 예. 네. 비싸게 사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데. 자, 내돈 주고 사기 제일 아까운 월드컵 A조 대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후보. 네, 후보 1, 비닐봉지. 편의점에서 20원 또는 50원 했던 비닐봉지. 장바구니나 에코백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좀 널리 쓰고 있었죠 네. 사실 물건을 사면 동네 슈퍼마켓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비닐봉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어~ 환경 분담금을 그렇죠. 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찬성 이건 뭘까요 편의점 자주 가는 자취생인데요 장바구니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아~ 더 아까워요 음~ 나도 모르게 편의점에 그냥 빈손으로 갔다가 아~ 장바구니 갖고 올걸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정말 필수로 챙겨가야죠. 특히 마트 같은 곳에는 그렇죠. 네. 마트에는 이제 아예 비닐봉지를 살 수가 없다고 하죠. 네, 이제 아예 쓰레기 봉투를 돈을 주고 아예 0백원 정도 주고 사던가. 음. 이런 식이죠. 채팅창에 비닐봉지 하나면 어깨를 뺄수 있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laughs> 네, 어, 그건 저에게는 상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집에 비닐봉지가 많이 쌓여서 저는 이제 비닐봉지가 집에 오면. 항상 모아서 언젠간 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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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결국은 엄청 모여서 한꺼번에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파는 것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중에 결국 쓰게 되니까 그거 네자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비닐봉지야말로 여기저기 쓸 때도 많고 급할 땐 사게 된다 음. 이게 뭐 급할 때라고 하면은 재활용 쓰레기 패드병 같은 게 잔뜩 쌓였을 때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낼때좀 필요할 음.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편의점이나 어디선가 이제 비닐봉지 살때5 0원 부담하셔야 되는데 하시겠어요? 하면 아니오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맨손으로 어떻게 다 들고 갑니까? 네. 결국은 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격이 특히 동전으로 따로 지불하게 되면 더 귀찮은데 요즘은 카드에다 그냥 포함시켜주고 계산하면 돼서 어렵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낼만하다. 네. 네 비닐 가져오면 공기 넣어서 제기차기도 하고 좋은데 하고 <laughs> 싶은 있는데 어. 금방 빠져요 할 일이 많이 없으신 거죠? 네자 다음 후보 네 후보 이 수건 한 장에 이천 원 가량 하는 수건 주로 돌잔치 답례품 동창회 회사 창립 기념일 때 공짜로 얻을 수 있다 저 여기 한 장에 이천 원 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아 이천 원 정도 하는군요 어돈 아, 주고 사본 적이 없어서 언제나 이제 공짜로 네. 얻게 되죠 답례품으로. 음. 자 찬성 의견 (30대들은) 공감할 텐데 요즘 돌잔치를 격주로 갑니다 그만큼 수건이 넘쳐요 으흠, 그리고요 수건은 산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항상 많다 음. 아 이게 정말 제 의견이에요 네. 네. 어, 마녀 배로 님 수건이야말로 안 씻으면 무 쓸모라고 하셨는데 음. <laughs> 허세 부리는 거죠. 그렇죠. 베테남에서 이상한 허세가 있어요. 내가 제일 지저분해. 내가 제일 비참해. <laughs> 안 쉬, 아예 안 씻는 사람은 <laughs>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별로 더 득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요. 그리고 반대에게는 도톰하고 보드라운 수건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음. 음... 약간 이런 컬렉션적인 개념으로도 뭔가 모아 볼 수는 있는데 네. 수건는 정말 진짜 자취하면서 독립할 때도. 부모님이 한 알음 싸다 주시고 음. 그냥 돈 주고 살 일이 정말 없는 제품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수건 없어도 우리는 뚜티로 닦으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자연 발생 물인 것 같아요. 음. 저 씻고 선풍기로 말린다고 하신 분 있고요. 왜 그런 통계도 있잖아요. 뭐요? 남탕의 수건 회수율을 조사했는데 100%가 넘었다고. 120%다. 네. 그냥 갖고 온 것도 두고 가서. 그것도 허세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인터넷 떠도는 괴담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 다음 후보 볼까요? 네. 후보 3 면봉. 연봉은 1,000원이면 300개 구입 가능합니다 네. 목욕탕이나 호텔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요 네. 네. 찬성의견 귀에 휴지 말아서 쓰면 되는데 그걸 왜 사? 음. 남탕에 가면 널려있다 네. 휴지 말아서 귀 속까지 넣을 수 있나요? <laughs> 귀기가 닿는 위치까지 못 들어가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허세죠 허세. 네. 허세.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반대의견 귓구멍도 닫고 키보드도 닫고 알코올 묻혀서 모니터 모서리도 닫고 활용도 만점 음. 그렇죠. 이또베테러 분들은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은근히 세상에 제일 귀중한 물건이 컴퓨터 그리고 내 손이 닿는 키보드 아니겠습니까? 되게 지금 열거 열거형인 것 같았는데 사실 그냥 귀랑 컴퓨터밖에 없어요. 아, 예. 키보드 모니터. 그렇죠. 네. 어, 휴지로 귀 파면 최소 이연 거리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어, 만능봉이다 진짜 면봉으로 모든 것을 닦고 꺼낼 수 있다라고 어, 인정하신 분들이 있어서 뭘 닦고 뭘 면봉은 사네, 사야 된다. 여드름 짤때 필수다. 알보땡 바를 때 써야 된다라고 음. 의견들이왔습니다 자, 다음 후보. 네, 후보사 물티슈. 네. 100장에 1,000원. 지하철이나 번화가에서 가게 및 교회 홍보용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laughs> 거기 아름다운 종교 문구들이 꼭 쓰여 있죠 그렇죠. 나오시라는 문구와 이게 돌고돌아서 왜제차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찬성 의견. 식당에서 주는 일회용 물티슈 모으면 살 필요가 없음. 음. 네. 솔직히 물티슈는 토요일에 교회 앞만 지나가도 일주일치 넘게 획득 가능하다. 음. 여기서 약간 허세가 느껴지긴 하는데. 네, 허세죠. 네. 토요일에 교회 앞을 외지나가요. 네. 음. 일일요일면 몰라도 <laughs> 반대 의견. 자취로 필수템 청소걸레 대용. 일부러 비싸더라도 더더만 물티슈를 살만큼 가치 있는 아이템. 그렇죠. 아또베텐러들은 어, 제일 중요한 게내 책상 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키보드 아래도 청소 해줘야 되고 그럴 때책 바닥은 죽어도 안 닦지만 내 책상은 닦는다. 그래서 책상 닦기에 또 물티슈가 적당한 사이즈. 물티슈만큼 사이즈고. 안 귀찮은 게 없어요. 왜냐면 하 버리면 되니까. 네. 어, 휴지에 물 묻혀서 닦는데요?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세수 대용으로 쓴다. <laughs>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laughs> 하신 분 있고. 세수 대용으로는 뭐 지리산 올라갈 때나 네. 저도 히말라야 올라갔을 때는 물 티슈로 샤워했습니다. 네, 허세가 아니고요. 그렇게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곳에 물을 못 쓰는 곳에서는 물 티슈가 필수인 경우들도 있어요. 음. 목욕 가능, 위장 크림 지울 때 써요.라고 하신 분 있고 설거지를 뭐물 티슈로 한다 이런 자취 전설들이 있죠. 설거지를 네. 그건 아니죠. 허세죠. 네. 네. 어. 자 반대 의견 까지 봤는데 자, A조에서 4강 진출할 두 후보 뭐라고 보십니까? 정말 돈이 아까운 것들이잖아요. 하... 제가 봤을 때 비닐 봉지에 환경 부담금 정도는 우리가 낼수 있다고 봐요. 음. 근데 정말 수건은 제가 돈 주고 사본 적도 없고. 네. 그냥 앞으로도 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많아서. 저는 반대합니다. 수건을 제가 처음으로 사 봤어요. 왜 샀죠? 정말 괜찮은 가격에 네. 그 유명한 브랜드의 수건을 네. 그것도 여기 등급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등급 수건을 사서 제가 자취하는 곳에다가 놔뒀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공한 극소수의 사람의 어, 성공이란 사례를 무슨... 그렇게까지 <laughs> 비싼 건 아니에요. 극소수의 사람의 사례를. 그게 무슨 성공과 관련 은 없습니다. 그렇게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데까지 아니, 돈을 쓰게 아니, 이렇게. 별거 아닌데 네. 내 삶을 행복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수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 샤워할 때, 세수할 때, 그리고 뭐 다른 거할때 수건까지 갔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뭐 이불, 베개 이런 걸 모두 최고급으로 맞추고 더돈쓸데 없나라고 이제 찾아다니다가 음. 수건까지 가는 거죠. 아 배성재 성공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돈이 썩어나는 아싸라고 하신 분 있고 위축되네요. 어, 부유한 베디 아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배차장의 은밀한 수건 생활. 아 역시 부자예요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 부자입니다. 네. 아니 수건은 한 번쯤은 집에 있는 수건들이 다 천차만별이고 너무 오래 쓴 것들은 이제 물기도 잘안 닦이고 걸레화 되잖아요. 그거를 일거에 그런, 바꿀 수 있는 거. 그럼 돈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수건의 감가상각은 정말 한 3년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2, 3년은 써요. 여, 네. 어 저도 지금 산지 한 2년 됐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포석포석. 그리고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딱 수건 한 장만 아, 이 도톰하고 멋진 수건을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싹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큰돈안 든다니까. 고금을 쓰셨군요. 아니, 이게 무슨 호텔 수건을 싹 바꾸는 게 아니라 집에서 쓰는 건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거 옷싼 거보다 훨씬 싸요. 네. 강추 드리고요. 이니 땡 프리님 인사들이나 수건 누가 주니까 안 사도 되지 파수들은 사야 된다. <웃음> <웃음> 돌잔치랑 이런데 안 가는 사람들 수건 사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제 저희 집에 있는 수건 중에 제가 직접 가서 얻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산업회 이런 거 쓰여 있고. 음. 자아 그리고 그다음 그러면 수건 일단 음, 저는 수건은 정말 아깝다.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뭐가 아깝?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면봉.

가시가 도친 것처럼 부스럭 부스럭 꺾어진 나무 것 가지처럼 꺾, 꺾이잖아요 네. 이쑤시개는 중국집 가면 준다. 음. 아 중국집에서 보내준다. 아, 면봉도 뭐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 가면은 줘요, 공짜로. 그런가요? 네. 어 화장품을 사요. 자 그러면은 어, 제일 아까운 게 수건과 면봉이다. 네. 어 물티슈는 정말 이거는 보물이고. 음. 아 근데 저도. 면봉은 돈 주고 사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면봉을 많이 안 쓰는데. 네. 그리고 면봉을 정말 이렇게 자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귀 샤워하시고 나서 이제 귀를 판다거나 음. 이런 귀지 제거용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안 좋대요 면봉이 음. 이제 귀개는 확실한 귀개를 사는 게 낫다. 그렇죠. 오. 네. 네. 어, 저도 면봉은 인정합니다. 네. 면봉은 그러면 A조 1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수건이 그렇게 아깝나요? 수건 수건은 정말 뭐랄까 수건을 돈 주고 사야 된다는 레벨까지 왔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어떤 자본적인 음. 위치를 가늠해 볼수 있는 아 그건 위치가 아닙니다. 저는 자본적인 위치가 높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건을 사 봤는데 네. 행복지수가 좀 달라졌어요. <laughs> 샤워할 때 굉장히 고급지게 샤워하는 것 같고 네. 세수할 때 뭔가 호텔에서 세수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호텔처럼 색깔도 이렇게 맞추셨겠죠. 그게흰 색깔은 무조건 흰색 색깔은 무조건 흰색. 네. 하, 그것도 약간 톤 다운된 오트밀색 같은 흰색으로 싹 맞추셨겠죠. 아, 그냥 순백색이고요. 네. 샤워 가운도 있냐고 물어보시면 샤워 가운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수건. 네, 수건. 알겠습니다. 아, 싸구려 수건 쓰면 탈모온다고 왁스국 에디터를 비난하는 분이 있습니다. 싸구려 좀그그 그렇죠. 그 정도 수건 때문에 올 탈모면 이미 어느 정도 무엇을 써든 모든 게다 아, 이미 요인이고 원인인 거예요. 아, 수건이 이유가 아니다. 네, 수건은 원인이 아니에요. 음, 물 티슈도 근데 알겠습니다. 수건과 면봉 A조 4강 진출입니다. 막서고선 넘었다고 어~ 지금 굉장히 불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물티슈도 아깝게 느껴지긴 하네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받은 경우가 많아서 근데 네. 또 생각해보니까 지나가다 받은 물티슈는 성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물도 왠지 조금 빨리 마르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들어있는 게열 많아 봐요 열매예요 음. 열매는 정말, 뭐, 이틀이면 써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B조 조별리그부터 또 가볼 텐데요. B조에는 나무젓가락, 생수, 달력, 볼펜 후보들이 있습니다. A조에서는 면봉과 수건이 올라갔는데, B조에서는 어떤 후보가 4강에 진출해서 결승까지 갈수 있을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세요. 배디어 천가 들으시고 2부에 뵙겠습니다. 성재의 템 <laughs> Sleepy the sensation <laughs> 내가 너만 <너마> 잘 들어 <laughs>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지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옆에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정보브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들어마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텐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하기가 너무 쉬워서 선물로 자주 받아서 어디서나 굴러다녀서 생기는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내돈 주고 사기 제일 아까운 물건 월드컵입니다. 아, A조에서는 지금 면봉과 수건이 지금 4강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음. 바로 다음 대결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대결 비조 대결입니다. 네. 후보 오 나무젓가락. 음. 천 원에 삼십 개 구매 가능. 아. 배달 음식 편의점에서 컵라면 구입할 때마다 쉽게 얻을 수 있음. 진심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나무젓가락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네. 정말. <laughs> 어디 가나 굴러다니잖아요. 네. 네. 없어도 사고 싶다는 마음은 안 들어요. <laughs> 네.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정말 라면을 네. 끓였는데 오 젓가락이 없네 이래가지고 손가락으로 먹을 먹을지 언정 네. 나무 젓가락을 사서 구비해놔야지 라는 생각은 태어나서 둘걸 뭐 이런 생각 네. 후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어, 라면을 사면 사실 그 숫자에 맞춰서 혹은 그 숫자보다 좀더 많이 어, 나무 젓가락을 넣어주기도 하고 무엇을 시켜 먹어도 항상 나무 젓가락은 남겨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뭐 닭도리탕을 시켜도 한세네 개씩 들어와요. 네. 야, 네. 아저 보고 손가락으로 먹었다고 야생 동물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음... 손가락으로 먹어본 적 없습니까? 아, 그렇게 또 지금 배텐 허세요 원인이 배성지 안 나온 사람이네요. 이게 사람 아니 이게 리더가 먼저 이렇게 허세를 떠니까. 아, 저 군대에서 진짜 먹어봤어요. 이게 산 아래 사람들이게 배우는 거죠. 아, 그걸 모르시는구나. 아니 보통 군대에서 어, 근무 마치고 새벽에. 네. 예. 짬밥이 굉장히 낮을 때, 네. 조용히 그 관물대에 있던 컵라면을 꺼내가지고 물까지 붓고 화장실로 가서 먹습니다. 화장실에서 근데 젓가락을 까먹고 안 갖고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좀식혀가지고 너무 눈물이 나네요. 자, 찬성의 경 볼까요? <laughs> 네. 편의점에 남은 젓가락들 엄청 많다. 가져간다고 하면 흔쾌히 준다. 나 혼자 배달음식 2인분 이상 시켜먹는데 젓가락은 늘2개 이상 준다. 그렇죠. 그렇죠. 반대 의견. 막상 찾으면 없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 사두면 든든하다. 음. 어 다들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없으시네. 음. 반대 의견은 완전 추상적인 서술이네요. 그러니까요. 소중하고 든든하다. 든든하고. 예. 추상적인 거 보니까 사본 적 없는 분. 사본 적이 없는 거죠. 게롤트리비아님 나무 젓가락 칼로 깎아서 이쑤시면 좋다. 자꾸 <laughs> 왜 일을 가만 안 두세요? 이에 많이 끼나 봐요. 파스분들이 네. 굿바이 님, 젓가락으로 고무줄총 제작 가능한데라고 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 용도 외에 넘는 거죠. 음. 네. 그리고 나무젓가락 자체가 이제 나무젓가락 컵라면을 드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젓가락 특유의 맛이 또 생겨 버려요. 그 국물이 나무젓가락에 배어서. 음. 그리고 또 그, 그 나무젓가락이라는 게또 퀄리티 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MT 가서 이제 놀이 기구로 쓰기로 하죠. 아,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술 게임을 할때 엉덩이로 뽑기. 네. 뭐 이런 거. 아, 냉정한 님, 돈 주고 고급 나무젓가락 안써 봤냐? 만족도 200%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새로 된 나무 수저보다 스텐으로 된나 스텐으로 된 수저보다 더 비싸죠. <laughs> 나무 수저가. 약간 힙해요. 그 짙은 색깔에 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예. 비싸죠 그렇게까지 진짜.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아주 고급 라멘집을 가면 보통 그런 젓가락이 있는데 그렇죠 아, 그걸 집에 구비해 놓지는 않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천원에 30개 <laughs> 예.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6 생수 음. 2리터 6병에 7천원 네. 정수기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음흠. 필터만 달면 수돗물도 마실 수 있다 음 그렇죠. 이거는 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대안들이 있죠. 물을 산다는 게 사실 옛날에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들렸었어요. 음. 근데 이제는 뭐 물을 사는 건 당연해졌고요. 당연하죠. 집에 아주 고급 정수기가 달려 있지 않는 한 물은 배달시켜 먹거나 사 오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찬성 의견. 텀블러나 물병만 챙겨 다녀도 곳곳에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물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요. 식당 갔을 때 많이 먹어두자. 음~ 이거 넣어주세요 음~ 팔오칠일공 님 생수는 주유소에서 매번 두 개씩 받아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고맙신니 뭐 아~ 주유할 때마다 받은 두 개의 생수로 연명하시나요 그건 두개5 0 0 m 리5 0 0 m 리일 리터 말씀하시는 거죠 <laughs> 네 아~ 식당 갔을 때 많이 먹어두자는 의견에 낙타냐는 대답해. 그러니까요 네 그렇구요 낙타는 아~ 쌍복낙타인가요 아니면 단복낙타인가요? 저장을 해 놓는 그런 스타일. 반대 의견 뭐죠? 수돗물 냄새 싫어하고 정수기가 없으면 당연히 사 먹을 만하다. 음. 무더운 여름날 더워 죽겠는데 정수기를 찾는 것보다 편의점에서 사는 게더 이득이다. 그렇죠. 네. 정수기 언제 찾아요, 더운데. 그리고 수돗물 냄새라는 게뭐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홍보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싫어하는 분들은 또못 먹어요, 그죠? 그렇죠. 그쵸? 이제 그리고 수돗물 그 우리나라 수돗물 자체는 깨끗한데 이제 그각곡 각자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호스나 그것들이 좀 상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목마르면 은행 가서 먹고 온다는 분이 있고요. 음, 완전 그 예전 에어컨 바람을 쐬러 은행에 간다. 거의 이 정도 음. <laughs> 얘긴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아, 음악 매니아 소형님 급할 땐 침을 모아서 삼키면 된다라고 신문 있고 목막힐 때는 침 모아 삼키는 민간요법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하죠. 모르겠어요. 지저분해서. <laughs> 아니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정수기 렌 생수가 이제 사고 들고 오면 꽤 무겁잖아요. 열, 여섯 개쯤만 해도 0 k g 가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정수기 렌탈을 좀 하려고 알아봤었는데 아직은 생수가 좀더 확실히 싸요. 음. 정수기 렌탈은 한 달에 한3만원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쵸. 아 생수는 어마어마하게 싸니까 싸게 사면은. 네. 네. 그리고 은근히 편의점에서 사, 파는 생수가 또쌀 때가 있어요. 싸요. 싸요. 묶음으로 팔 때. 네, 묶음으로 파니까. 그리고 그게 또한 번에 들고 가기에 딱 적당한. 네. 무겁긴 2, 하지만. 2리터짜리 그... 6개를 묶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잘난 척하기 좋은 무게예요. 음, 여자친구들은 또 무거워할 때 음. 이리 내놔 이렇게, 이렇게 들어줄 때. 아, MT 갈 때도 좋아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꽈 MT 갔다 남자애들이 생수를 들 때. 음. 우람한 느낌. 그렇죠. 정량이 생수 6개들이 사서 갖고 와서 일주일 버티기. 그쵸. 그 정도 연비로 인간은 돌아가게 되죠 네. 자 다음 후보 후보 7 달력 저렴한 건 천원부터 예쁜 디자인은 만원이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각종 은행 성당 회사에서 공짜로 나눠준다 음. 찬성의견 신년이 다가오면 항상 기념품으로 받아옵니다 음. 그냥 폰 보세요 배터리 쓸 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을 쓰면서 달력의 기능은 이제 엘캡 네. 앱 캘린더로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완전히 됐다고 해도 과언이죠. 다이어리 종이는 또 이제 다이어리가 있기도 하고. 네. 네. 다음은요. 반대 의견.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TV 프로그램 굿즈로 발매된 달력은 돈 주고 지를 만한 가치가 있다. 으흠. 군대에서 힘이 되어 준 무한도전 달력만큼은 그렇죠. 돈 주고 샀다. 그렇죠. 네. 무한도전 달력은 돈 주고 산 분들이 엄청 많죠. 아, 그렇죠. 어, 3662 님, 달력 연말에 은행 가면 다 주는데 굳이 그걸 돈 주고 사야 되나요? 은행 좀 가자. 라고 하시면 있고, 근데 이제 은행도 은근히 또 고급 달력들을 잘안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은근히 은행 달력도 구하기 요즘 좀 빡빡합니다. 하지만 달력은 진짜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벽에 걸어놓는 숫자가. 예. 네. 네. 오히려 달력은 좀 내가 원하는 취향의 달력을 따로. 특별 달력을 구매해 가지고 마치 액자처럼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아니면은 사실은 내가 달력을 살려는 게 아니라 음. 화보를 살려는 것이다.란 음. 마음으로 그냥 사게 되죠. 네. 네. 은행 가서 대출 받으러 가도 달력 주냐고 물어보면 있는데 <웃음> <웃음> 대출 받으러 가도 주나요? 글쎄요. 아 그렇고요. 자 다음 후보. 후보 팔 볼펜. 편의점 서점 어디서든 천 원이면 다섯 개 구입 가능. 회의실 독서실에서 주인 없이 굴러다니는 볼펜이 꼭 있다. 네. 찬성 의견 볼펜은 소확행. 회사에서 물품 작은 횡령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쓰지 볼펜쓸 일이 없네요. 음. 이게 이제 셀러리맨의 자, 작은 횡령이죠. 음. 볼펜은 그렇긴 하죠. 네, 네. 언제 어디서나 좀 훔쳐가도 네.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위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주는 유일한 물건 볼펜이죠. 반대 의견 문구 덕후 무시하나요? 필기감 너무나 중요한 것 최브랜드도 애 있습니다. 사랑해. 네. 필기감 좋은 거안 써봤네. 이거 완전 소확행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고급 볼펜은 꼭 써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대출 상담원한테 달라고 하면 준다. <laughs> 아, 달력도 되고 볼펜도 되는군요. 네. 자, 어떤 게 4강 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 나무젓가락은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생수, 달력, 볼펜 이세개 중에서 뭐가 더 돈이 아깝나 생각을 해보면 달력. 달력? 달력. 어 굿바이님이 달력 뒷면에는 설날 윷놀이판을 그려야 돼서 꼭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이거 큰 달력이죠? <laughs> 월간 단위 나오는 거. 그런 건 이제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laughs> 그리고 게롤트리비아님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달력은 필요가 없다. 그래도 요일은 알아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음, 그럼 그런 그런 것들은 핸드폰에 다 쓰여 있잖아요. 요일은. 그렇죠. 네, 나무 젓가락은 일단 인정이라 이거죠. 저도 나무 젓가락은 인정합니다. 네. 네, 비조 일이 확정이고요. 어. 음. 아, 나무젓가락 쓰지 말자. 나무젓가락 반으로 갈랐을 때 정확하게 안 갈라지면 기분반 나쁘다. 아, 그렇죠. 아, 젓가락을쓰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상실감이 크죠 음. 자, 오늘 무슨 요리인지도 모른다. 배텐 듣고 요일 안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배텐 들으면 어차피 요일이 <laughs> 왁서고 나오면 아, 목요일이구나. 그렇죠. 어, 알게 된다. 볼펜과 저는 볼펜이라고 생각해요. 와, 달력은 멈춰졌어요? 요즘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볼펜은 소장 가치가 없나요? 그리고 달력이 저도 캘린더 앱을 엄청 잘 쓰긴 하지만 그래도 폰을 충전기에서 뽑아서 들고 어 페이스 아이디로 또 열고 그다음에 캘린더 앱을 켜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탁상에 중요한 거 체크돼 있는 거 보는 게 진짜 눈이 몇 배가 빨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일정이 바뀌었을 때 달력 종이 달력은 그건 일일이 지우고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달력은 딱 깔끔하게 어떤 변동 사항이 생겨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볼펜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좀 높은 직위란 차장을 갖고 계셔가지고 지금 잘 기억이 안날수 있는데 사회 초년생일 때는 뭔가 받아 적을 때 상사가 뭔가 말할 때 받아 적을 때 스마트폰으로 받아 적는다고 해보세요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받아 적어도 한 손에 딱 다이어리 수첩 이런 거 들고 한 손에 펜 들고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 적어야 음. 아쟤좀 뭔가 사회생활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일단 저는 높은 직위는 아니고요 <laughs> 네. 기, 기껏해야 미드필더 수준밖에 안됩니다 네. 근데 상사가 갑자기 뭔가를 얘기를 해서 받아 적어야 되는 그런 네. 가식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면 네. 주변에 볼펜 다 굴러다녀요 <laughs> 종이도 굴러다닙니다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볼펜을 그것 때문에 사놔야 된다고요? 사... 뒤에 꽂고 다닐 건가요? <laughs> 구비를 해놓긴 해놔야 한다 달력보단 낫다 음 아... 어... 달력이 그래도 책상, 탁상 위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든든합니다. 그리고 달력이 이제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화장실 문 뒤에다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달력을 보면서 생각을 좀할수 있어요. <laughs> 화장실 문 뒤에 걸려 있죠. 아니요 안 걸려요. 있 회화 그려져 있는 달력. 아 아유... 없어요? 네. 어, 그거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추천드리고요. 음. 어~ 땡나미 볼펜 귀에 꽂고 다니면 한순간에 인싸 된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음~ 자, 그리고 맥심 달력이냐고 배차장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볼펜을 빌려 달라라고 음. 얘기했을 때 이제 빌, 볼펜을 이제 빌려주는 존재가 되면은 또 굉장히 이제 그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가 될수 있어요 음. 네. 채팅창에 야 일본 가서 볼펜 사 오는 남이 추는 뭐가 되냐? 그러니까 문구도구 무시하나요? 음 차장님은 비품 쓰니까 펜안 사지라고 공격하신 분이 있고 아. 아, 볼펜 잠긴 문열때 필수다 어디를 그렇죠? 따고 들어가시길래 아, 잠긴 문 모르시는 분구나 그 볼펜 있잖아요 볼펜의 심 부분 볼펜 심 부분 누르면 열리는 잠금 장치 있잖아요 예. 요새 문 중에 그래서 그걸 누르기 위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문구점 알바 하시는 분이 또 보내셨는데. 어 좋은 볼펜 은근히 많이 팔림 그렇죠 모습. 필기감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해요 아 달력 지지하시는분 어린 천강님 휴지 없으면 달력 꾸겨 쓸수 있다 음. 그런 경험이 한 <laughs> 번도 없으니 기왕이면 신문지가 낫지 네.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태연 달력은 너무 종이에 강성이 강해서 안될것 <laughs> 같아요 네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시는 분 있고 네. 달력은 예쁜 벽지다 아. 뭐 그렇게... 벽지의 개념 벽지의 개념, 데코의 개념, 데코의 개념으로 생각할 인테리어. 수요. 예, 인테리어의 개념으로는 어느 강점이 있긴 한데 네.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필수재는 또 아니란 얘기가 되거든요. 필수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볼펜을 비조 2위로 4강에 진출시켜서 나무 젓가락 대 수건, 면봉 대 달력 대진이 성사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4강전을 가져봐야 될 텐데요. 어허. 흥미진진하군요. 면봉 대 달력. 뭐가 더돈 주고 사기 아깝나요? <laughs> 예. 요... 달력이요. 달력이요?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좀아 달력이요? 지금 컴퓨터하면서 듣고 있는 베테러들 무시합니까? 네. 베테러들은 달력 장수가 넘어간지 모르. 지금 아. 2월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저 면봉으로 하겠습니다. 예? 면봉으로 해야될것 같아요. 면봉 왜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는 돈을 쓰면 쓸수록 음.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느냐로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달력은 화보의 개념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달력들이 있어요. 음. 심지어 뭐 걸그룹 달력 같은 경우에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중고로 팔리기도 하고. 네. 근데 면봉은 황금 면봉 이런 거 없잖아요. 음. 걸그룹 면봉, 음. 신상 한정판 면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있던데? 어떤 면봉? 그 블랙 면봉. 블랙 에디션 그거 해봐야 이제 블랙 면봉 해봐야 뭐 개당 5원이겠죠. 음, 블랙 에디션은 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은근히 굉장히 시크하고 네. 어 멋있습니다. 음, 어, 걸그룹 면봉 있다고 하는데요. 음. 걸그룹 면봉이 있어요 확인이 된게 아니니까 네. 어 저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숯 면봉 있다. 아 강아지 귀청소 면봉도 있다. 그래서 고급화는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네. 음. 달력을 말, 말면 면봉이 됩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달력은 부침개 구울 때 바닥에 반드시 깔아야 된다. 기름 튀는 것들을 막아야 되기 위해서. 아, <laughs> 달력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있네요. 음. 아, 우리 귀라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면봉을 지지한다는 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것은 면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서 수급하느냐? 또 있는 거죠. 이제 돈 만약에 이걸 내가 돈을 주고 안 산다면 어떻게 수급할 수 있느냐로 따지면은 또 달력은 어디서든 내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면봉은 확실히 적은 돈이나마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음. 그런 의미에서 좀 이게 둘이 박빙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면봉은 뭔가 이렇게 그 본가에 갔을 때 훔쳐온다거나. 그렇죠. 그냥 들고 오면 <laughs> 되는 물품. 맞아요. 그런 걸 가져갔다고 하여 힐난하지도 네. 않고. 네. 한 움큼 들고 나와도 크게 이렇게 뭐 대... 데... 티가 나지도 않고 또 나도 오래 쓸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달력은 연초에만 구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연초에 한번 구하면 그만이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라 뭐가 결승 진출 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면봉으로 하겠습니다. 면봉이 더 불필요하다. 네. 음, 돈 주고 사기 아깝다. 돈 주고 사기 아깝다. 면봉 결승 진출입니다. A조 1위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 나무 젓가락. 과 수건의 대결에서 과연 어떤 게 결승에 진출하냐에 따라서 <laughs> 네. 어, 흡사한 대결 될 수도 있고 자 나무 젓가락 대 수건 뭡니까 어 나무 젓가락이요 나무 젓가락이 네. 더 쓸모 없다 왜냐하면 돈 주고 사기 싫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수건을 그렇게 비싼 수건으로 맞추고 싶어요 요새 그런 욕구가 있죠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무슨 말이 아, 누가 올지도 모르고 <laughs> 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네. 네. 상상만이라도 네 음. 아니 수건을 한 색깔로 이렇게 예쁘게 네. 딱 진열해 놓고 싶은 욕망이 이거 해가지고 돌돌 말아 놓으면 뭔 그렇죠. 만큼 뿌듯한 게 없어요. 아 저도 진짜 그러고 싶은 네. 욕망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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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무 젓가락이 그러면 무난히 결승 진출인가요? 그렇죠. 네 나무 젓가락 세상 아깝다 결승 진출입니다. 네자 결국 만날 팀끼리 만났습니다. 네. 면봉대 나무 젓가락 뭐가 더돈 주고 사기 아깝습니까? 아 청국소녀님, 어차피 젓가락 우승인데 대충하자. 네. <laughs> <laughs> 나무 젓가락 좀 가져가라. 우리 설랍 반다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어, 나무 젓가락 어차피 우승이다. 나무끼리의 결승전. 음, 나무 젓가락이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 주고 사기 아까워하나요 삼시세끼를 <laughs> 나무 젓가락으로 식사하신 분들도 여기 많을 텐데. 그렇 도시락을 사도 나무 젓가락을 쓰고 그렇죠. 편의점서도 나무젓가락 네 배달음식 먹을 때도 나무젓가락이고 네.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나무젓가락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하찮게 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음~ 아~ 눈물 난다 사우나 가서 면봉 털어 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덜, <laughs> 절도입니다 예 내일이 식목일이란 이것들아 쓸모 없는 거 <laughs> 나무 결승전 냈다고? 아, 그아 나무... 생각해 보니까 면봉과 나무 젓가락이 하필이면 나무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목공소 같은 데서 네. 이제 쓰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런 약간 짜투리 같은 목재들 음.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그런 것들 위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나무한테 사과드립니다. 아 어, 쓸모 없다고 저희가 올린 게 하필이면 나무와 나무 젓가락과 면봉 나무가 많이 들어있는 재질 제품들이네요. 그, 나무 그 자체라고도 볼수 있죠. <laughs> 내일이 식목일인데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아직은 식목일이 아니니까 한 시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식목일 더비가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네, 우리네 인생 같은 나무 젓가락이라고 하신 분이 있군요. 그럼 아니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돈이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줄이자. 나무를 얘기예요. 줄이자라는 그만큼 흔할 정도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죠.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하루칠공님 식목기를 눈앞에 뒀는데 정말 경악할 만한 문자를 보냈어요. 나무 젓가락 다 떨어지면 밖에 나가서 나무까지 꺾어 왔으면 됩니다. <laughs>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손으로 라면을 먹는다라는 얘기랑 박빙이네요. 아이쿠 어머나님 어, 면봉 두개 모으면 젓가락으로 쓸 수도 있다. 어, 젓가락 필요 없다. <웃음> 해보세요. <웃음> 하지도 <웃음> 않았으면서. 예. 아 어, 나무젓가락 떨어진 거 주워와서 쓰면 인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음~ 정글에 사냐고 어러신 분이 있고 네. 경비실에 신고하자 음~ 추울 때 나무젓가락 태우면 따뜻 아~ 식목이랍도 너무 충격적인 글들이 많이 오네요 네. 면봉을 대체하기는 어려워도 나무젓가락은 주변 무슨 얘기죠? 나무 가지로 꺾어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면봉은 이제 대체하려면 솜까지 필요한데. 아, 진짜 식목일 하루 전에 식목일 전야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마루나이님 나무 젓가락은 쌍이다. 면봉은 솔로다. 어? 어 이걸 몰랐네요. 그러게요. 음... 그럼 나무 젓가락이 커플이니까 커플이 더 쓸모없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 솔로를 우승 시켜야 되나요? 커플 커플 이거는 이제 우승을 하는 게더 음. 오명을 쓰는 거니까 <laughs> 커플을 올리는 게 나은 거죠. 커플 올리자. 네. 나무젓가락이 더돈 주고 사기 아깝다. 실제로도 정말 더, 더 아까운 건 나무젓가락이라고 생각해요. 아 알겠습니다. 커플이 쓸모 없다라고 하면서 기적의 밸런스. 그리고 네. 나무 그리고 공짜로 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음. 나무젓가락은 편의점에서도 공짜로 어느 마트에 가서도 음. 공짜로 줍니다. 아. 면봉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음. 뭐 이렇게 화장품 코너 이런 데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거는 플라스틱 잘 휘는 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무 면봉이 아니에요. 아, 면봉은 이미 면이 쌍이다. 아, 양쪽에. 면봉. 아, 그러네요. 장동체라고 가지고 있는데. <laughs> 면봉은, 말도 안 되니까. 면봉은 소미. 자, 또. 더 이상 그선 넘기 전에 나무젓가락 네. 우승 확정입니다. 시범일 <laughs> 전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무야 미안해라고 하시면 있고 여러분 내일 식목일입니다. 아, 국까지정공유일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나무똑한 그루씩 심으시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 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액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 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션트 프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앱 설치 괜찮은데요? 자우라 정렬 자우라 정렬 25882588 2588. 자 오늘 내돈 주고 사기 제일 아까운 물건 월드컵을 해봤는데요. 나무 젓가락이 제일 쓸모 없다. 라며 우승을 차지했는데 사실 나무 젓가락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물건은 없죠. 그렇죠. 네. 어, 우스... 사실 면봉은 솔로고 나무젓가락은 커플이라 우승이라고 했는데 설호랭이님이 나무젓가락은 커플이 쪼개지는 걸 형성한 거 아니냐고 어... 오히려 더 기분 좋은 물건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절대 떨어지지 않죠 음... 계속 이제 손에 묶여있죠 떨어져, 음... 떨어져 있는 척할뿐뭐 음... 그럴 수도 있고 네. 음... 자 아무튼 김성근님 면봉은 허그된 상태고 나무젓가락은 어... 됐고요 <웃음> <웃음> 자 아, 왁서웨이트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김밥과 함께 놀러오세요. 오늘 끝곡은 볼빨간 사춘기, 나만 봄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